보마. 재가급여 90만원인가요? 맞습니다. 2월 말까지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 모든 게 9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중증 재가급여는 75만원 더 드립니다. 총 165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보험사 경제 붙은 건가요? 맞아요. 보험회사가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을 올리면 저희 소비자, 계약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요. 써니하트님, 혹시 라이나 70대, 훈구 90대 지금 현재 막아놓지 않았어요. 라이나 70, 훈구 90 가능해요. 네, 라이나 가입하고 훈구 가입하든 훈구 가입하고 라이나 가입하든 어쨌든 간에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흑산에서 가입하면 초대박, 정말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군장님, 타사대비 가격이 궁금해요. 물론 타사대비 보험료가 비쌀 수 있어요. 왜? DB랑 라이나는 재가급여만 따로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동양, ABA, KDB, 아니면 홍구생명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세트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도가 50이 아닌 90이니까 보험료가 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절대 싸면서 좋을 수는 없어요. 싸면서 안 좋다. 아니면은 비싸고 좋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제이님, 재가급여 한 상품에 90인가요? 딩동댕 맞습니다. 라이너처럼 골라잡는 원 플러스 원 두 구자 아니에요. 한 구자로 무려 90만원까지 2월 8일부터 28일까지 2월 28일 말까지 딱 20일간만 판매가 되는 한시적 상품입니다.